탈의아가 언제 어떻게 출고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떨 때 라운지만 쫙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빨북하고만 쫙 들어왔다가 현대자동차의 스케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번 주하고 이번 주는 지금 다 카고 계열 차량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공장 안에는 5카고하고 3카고가 혼합돼서 공장 안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카고 계열은 제가 단열 방음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거 단열 방음의 성능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. 이 단열 작업만 하는데 2일 정도 소요가 돼요. 운전석 유리창만 빼놓고 뒤에 캠핑 공간은 다 단열 방음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압축된 양모터, 천연 우울 소재로 내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차 문을 닫으면 굉장히 실내가 조용합니다. 캠핑카를 만들 때에는 단열 방음 작업하고 이 문쪽 부분들도 엠보싱 작업을 같이 하니까 이 안에도 지금 다 양모털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양쪽으로 열리는 문까지도 양모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본 가격 자체가 더 비쌉니다.